궁금했는데 이렇게 많이 여기 가득 메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오랜만에 솔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거의 작년에는 오션 활동으로만 계속 공연을 하다가 앨범은 이제 제가 매해 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원해도 올해 프로토타입 이거 신기하죠? 네, 그 지방에 이제 경상도에 계신 저희 팬분께서 못 올라오신다고. 근데 제가 솔로 공연을 자주 안 하니까 이렇게 프로토타입 기념 이렇게 공연한다고 이걸 보내주셨어요. 오늘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옆에다가 두고 하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. 엄청 제 키보다도 커요.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. 네, 일단 진짜 오랜만에 제가 솔로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이 라이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.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재밌네요. 제 노래. 그쵸, 원래 자기 노래 하는 게 재밌긴 한데요. 오늘은 더 재밌네요. 네. 제가 요즘 셋 간소화를 위해서 DJ 셋으로 준비를 했는데, 생각보다 곡과 곡을 읽는 이제 우리 전업 DJ 분들이 오셔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. 생각보다 곡을 이렇게 읽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미리 익스텐디드 믹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, 나름대로 이제 DJ 셋을 하기 위해서 편곡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운 준비였어요. 네,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앞에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는데, 공교롭게도 이제 1집, 2집, 3집, 이제 3집 정규에 실린 곡들을 다 이어보았고요. 사이렌과 위더라이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SOS라고 저희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. 프로토타입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랭귀지 들려드릴 건데요. SOS 다음에 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건좀 의미가 있는데요, 저에게는. SOS가 제가 작업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한참 악플 문제가 막 대두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되게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때 이제 저 또래에 그 여성 연예인 두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서 크게 막 마음이 요동치거나 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. 잘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항상 흘리는 편이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는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왜냐면 청소년기 때부터 좋아했던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또래니까 더큰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보고 저는 그때 악역팀으로서 작업할 때였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안 좋아지고 나서 그 변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는 되게 크게 충격을 받았어서 그래서 SOS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. 그때 당시에는 이 곡이 이런 식 이래서 뭐 이런 가사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 너무 안 좋은 일인데 그래서 말 네, 전혀 이래서 곡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안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이런 정말 큰 문제가 있으니 모두가 좀 말을 조심하십시다. 저도 그렇고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 많이 하는 걸 하지 맙시다. 이런 느낌으로 또 랭귀지까지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유치한 말이긴 한데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많이 듣고 뭐 말은 듣는 것보다 적게. 그래서 그거에 되게 공감하면서 만들었던 랭귀지 곡.
once again. Too many deaths, too many losses, too many problems. No hay amor y se lo quiero todo. Chumbuan, yeguman y chumbuquinde.
함께 만든 앨범이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영혼이 들어간 앨범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은.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마이크로라는 곡은요,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왜 제목이 마이크로가 됐냐면,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겪는 가장 작은 사회가 가족이잖아요. 가정? 그래서 마이크로, 가장 작은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. 중간중간에 그 저희 집 고양이 소리도 많이 넣었어요. 넣으려고 넣진 않았는데, 제가 마이크를 녹음하는데 계속 옆에서 몰라몰라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, 저희 집 고양이가. 그래서 그 소스를 따서,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, 피처링을 하고 싶은 거 보다 하면서 저희 집 로라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또 설날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절 구경을 갔었는데요. 거기 풍경, 절에 가면 항상 이렇게 풍경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 핸드폰으로, 이제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빠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준 소리가 있어요. 그 소리로 시작하는 곡이라 저는 되게, 사운드는 차갑지만 감성은 되게 따뜻한 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
되고요. 네,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났네요. 네, 원래 마지막 곡이라고 말을 드렸어야 되는데 쭉 이어서 불러가지고 되게 갑자기 이렇게 또 끊기고 좀 그러긴 하네요. 네,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프로토타입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나왔나요? 제가 5월 중순에 프로토타입을 발매했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되게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치유가 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뭔가 듣는 분들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맨날 공연할 때마다 얼굴 막 죽상을 하고 인간 싫어 맨날 이랬었는데요. 작년에 여기서 공연할 때도 그랬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악의 품목성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더 그랬었는데 프로토타입을 끝내고 나니까 뭔가 되게 활기차고 올해는 정말 이 앨범으로 좀 뭔가를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저의 그 생기를 받아가셔서 내일 월요일은 피곤하지 않게 죄송해요 리마인드 시켜서 죄송해요. 네, 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꼭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앵콜 앵콜 누가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로 앵콜을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제 팬분들께 앵콜 하라고 심어놨거든요. 저거 안 보여요. 아 앵콜. 근데 그래서 앵콜곡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익스포트만 하면 오류가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사운드가 제가 원하는 밸런스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환호를 앵콜 외쳐주셨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운드여서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하게 애플은 오류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파일 대체되는 오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따가 그 저랑 전자를 잘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. 이 오류에 대해서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밸런스지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이긴 해요.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Name이라는 곡이고요. 이 곡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근데 이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서 정말 보람이 되는 그런 프로토타입 앨범 수록곡이었고요. 이 곡은 이제 생과 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막 뭐 마지못해 살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몇 달 동안 살았었는데요. 이 앨범을 만들고 나서 제가 네임을 진짜 꼭 부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고부터는 진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 원래 그런 마음 잘 안 드는데 나만 생각하고 사느라 근데 정말 이타적인 마음이 막 마음에 많이 심어져서 그래서 그냥 오늘 계신 분들 네임을 듣고 정말 정말 큰 힘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 다 자꾸 기독교 언어가 나오려고 하네요.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축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정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